너무 듣는 것 같다 나가봐라 무슨 일이 났는 것 같다 나가봐라 아니야 갖고 올 거야 딴 데 갔다 아니다 아버님 갖고 올 시간이 지금 아이고 뭐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올 리가 없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왜 그렇게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 이렇게 한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우선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이렇게 좀 정리해 놓고 가다가 뭐 돌이 하나 나와 있으면 누가 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치워 넣고 개가 나오면 개랑 인사 좀 하고 다리산 인사 좀 하고 가다가 꽃이 피어 있으면 아이고 꽃이 폈네 한번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에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이제 택배가 두 개가 있으면은 아 이게 어떤 게 더 무거운지 들어보고 어떤 걸 더 먼저 가져가야 될지 하나 이거 위에 이걸 올려놔도 될지 좀 고민해 보시고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. 아 그런 분들 있어요. 아니 근데 그렇게 성격이 완전히 안 맞으면 좀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? 저는 네. 그 다른 거를 아니 네. 왜 저러지가 아니고 네. 그건 내가 있다? 못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놓치는 부분 가다가 저는 맨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. 근데 그 사람은 치워주잖아요 돌을.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고마워요.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려요 뭘 하든. 그렇지만 그 시간을 걸리는 거를 아, 저 사람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라고 그냥 딱 인정해버리면 네. 그렇죠. 별로 싸울 부분이 없어요. 그래도 살다 보면 작은 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게 돼요. 뭐 샤워하고 나서 스킨을 바르잖아요. 그럼 저희 남편이 스킨 뚜껑을 잘 안 닫아놔요. 그럼 저는 아니 왜 스킨 뚜껑을 안 닫아요? 바르고 바로 닫아야지. 왜 그러는 거예요? 이러면은 약간 싸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아니 뭐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느라고 그랬는데 조금 안 닫을 수 있지 뭘 그어줘 그래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스킨 뚜껑이 이제 안 닫아져 있으면 저는 이제 시작을 왜라고 시작하지 않고 나는이라고 시작하려고 노력은 해요. 말을. 나는 당신 스킨 뚜껑을 안 닫으니까 이게 뭐 좀 상할 것 같고 먼지가 들어갈 것 같고 근데 걱정이 돼요. 나는이 더 열받는 거죠. 들어오니까. 아니 그렇게 나는 아니 나는 좀 걱정이 돼요. 그러면은 제 마음을 우선 헤아려줘요. 아 걱정이 됐어요. 그래요 마음이? 스킨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대화를 심각하게 나눕니까? 아니 근데 심각한 건 아닌데 우선 어떤 심각한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 마음을 먼저 표현한다. 당신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않고 왜 그래요 물어보지 않고 나는 당신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러이러해요 라고 얘기를 먼저 해요. 그러면은 아 당신 마음이 그런 줄은 몰랐어요. 그러면은 그리 싸우지 않고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세요. 네? 한번 해보 집에 가서. 그 내 마음.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 앞으로 다시는 스킨 안 쓸게. 야 내가 더러운 스킨 쓰는 거야. 우리 제가 장감도 아주 성격이 달라요. 내가 아주 스킨을 내가 아주 다시는 쓰나 봐 나중에. 내가 이게 아, 통하는 데가 있고 안 통하는 데가 있군요. 네. 그러면은 선배님 같은 뭐라.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죠. 뭐라고? 쓰지 마. 다시는 쓰지 마. 뚜껑 열 거면 다시는 쓰지 마. 쓰기만 해봐 이제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. 내가 스킨 안 쓰나 봐. 내가 아주 내가 밤새 스킨 아주 먹을 거라 내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정말 더러워서 말들 야 스킨 확 에이 우리는 이런 스타일이에요. 그러면은 그래야겠네요. 그냥 네. 나는 하지 말아요. 앞으로는 네? 앞으로는 샤워하고 세수하고 나오시면 네. 제가 스킨을 발라드리면 어떨까요? 그러면 훨씬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요.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? 네, 매일 제가 발라드릴게요. 해봐라 그럼 지금. 지금은 이제 약간 마음이 돌아서는 거잖아요. 살짝 미끄러졌죠. 그러니까. 장준하 감독 얘기만 한 시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. 이렇게 남편 얘기만 하지? 애인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. 아, 딸이 지금 3살이죠? 네, 3살이요. 어렸을 때가 똑같다면서 뭔 소리지 어렸을 때. 성격도 똑같고. 네? 저보다 더 다른 소리입니다. 집에 모르는 사람이 오면 네. 한 1시간을 그분이 부담스러워서 밥을 못 드세요. 밥을 먹어도 되겠니? 이러면서 한 시간을 그러고 쳐다봐요. 근데 그런 눈빛이 저랑 똑같아요. 낯선 사람 볼 때 그렇잖아요. 저 술 마시다가 모르는 멤버 오잖아요. 그러면 술 마시면서
그리고 여자 사람한테.